사랑하니까 좋구나.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. 꽃이 내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. 새가 제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.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.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. 사랑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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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나.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. 미워하니까 미워하니까 아프다.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. 꽃이 내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. 새가 제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. 이렇게 좋은 걸. 사랑아 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. 사랑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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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나.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하기만 하구나. 사랑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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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나.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. 화장실에 보니까 어디든지 화장실에서 제일 깨끗해야 되는데 좀 화장실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. 네, 예. 어떻게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? 또 이렇게 사랑의 짓궂이 그 기회가 돼가지고 지부장님하고 저한테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참여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, 네, 당초에 저희가 이제 도배랑 장판만 하려고 그랬는데. 아 집에? 네. 근데 조합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 도배 장판도 하지, 이것도 좋지만 화장실이 너무 안 좋다고. 아. 추가로 더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예산 없어서 못할 뻔했어요. 그런데 이 대우건설 이현우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이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진짜 하게 됐거든요. 대우건설 이현우 대표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그럼 대표님께서 그럼 후원해 주시는 거네 지금? 그렇죠. 이야 좋은 일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. 조합장님 도배 장판만 하려고 했는데 전기부터 해서 다 해야 될 상황이 됐네요. 네. 네. 조합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저로서도 참 좋죠. 아, 지금 우리 노인분이 계신데. 네. 아, 이걸 계기로 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편안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깨끗한 그 청결한 가정에서 이제 행복하게 비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우리 지부장님, 전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. 이런 계기를 주신 성태임조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. 이번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현우 대표님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가 돼서 정기적으로 다시 한 번씩 해주시면. 대표님, 감사합니다. 자, 세 분. 앞으로, 네, 이현우 대표님 죽산에 오시면, 조합장님실에서 차 한잔씩 드시고, 좀, 그거 좀, 네, 알겠어요. 네. 자, 화이팅! 주방에 수준이니까!
안녕하세요. 그 이름만 들어도 심쿵, 목소리만 들어도 심쿵, 보고파서 내 심장이 심쿵심쿵. 어제 보고 오늘 또 봐도 심쿵,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너 하나로 움직이네. 내 사랑이 행복, 빨리 청소하세요. 세탁기 한번 산 거예요? 내 사랑이 행복이 너 하나로 움직이네. 사랑해요 심쿵, 좋아해요 심쿵. 나 전기공사 할 때 그때 지나갔었는데. 사랑해요 심쿵 심쿵. 너 잘 나와요? 어떤 거 세탁기 후원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안에 설치한 거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깨끗해요. 좋아요. 그 세탁기 비싸시던데 50만 원 넘던데. 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안 비싼 거예요. 예. 네,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우리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어우, 제가 큰일 하셨어요. 5만 원짜리. 5만 원짜리인지 알고 5천. 숨어있던 돈 170만 원, 5천 원짜리로 바꿔 왔습니다. 아니, 너밥다 먹어. 네. 그 통장에다 넣어드리면 되겠네. 네, 고맙습니다. 통장에 넣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여기는 우리 조합원님들 행복하게 잘 사시고 부자 되시라고 흔들고 세집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